지난 시간에 이제 영양소에 대해서 그리고 소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일단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 공간도 좀 부족하고 해서 좀 그러긴 했지만 오늘 이제 뭐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볼까요? 순환. 사단원의 두 번째 시간, 순환. 사단원은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어? 인체요. 그치. 기관계의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에 대해서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순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화를 시켰어요. 왜 소화를 시키는 거야? 영양소를 흡수해야 되니까. 그치,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소화를 했죠. 근데 흡수한 영양소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운반을 해줘야 되잖아. 네. 순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뭘 위한? 물질의 운반을 담당을 하는 거죠. 물질의 운반. 이걸 책임지고 있는 곳이 어디다? 순환계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러한 순환계. 그러면 순환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기본적으로 순환계는 그 안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 어떤 물질로 되어 있을까요? 어떤 물질들? 순환계를 구성하는 것 일단은 뭐가 있어? 혈액이 있어, 혈액. 예. 혈액이 있습니다. 혈액. 그냥 우리가 그냥 피라고 하는 이 혈액 속에는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크게 우리가 혈액을 구별해보자면 둘로 구별해볼 수가 있어요. 둘로 구별합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 혈구가 있고, 혈구 그리고 혈장이 있어요. 여기는 세포, 여기는 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혈구와 혈장이 있는데, 이 혈구와 혈장이 또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혈구는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적혈구라는 게 있어요. 혈구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혈구 중에는 백혈구라는 게 있습니다. 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혈소판이라는 게 존재해요. 자, 기능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알겠나요? 자, 적혈구는 어떤 친구냐?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제 원반 형태로 생겨 있는 원반 형태로 생겨 있는 게 적혈구입니다. 치처럼 동그랗게 돼가지고 적혈구인데, 적혈구는 어떠한 일을 하냐면 얘는 산소 운반 책임을 지고 있어요. 산소 운반 책임을 지고 있고, 산소 운반을 어떻게 하느냐, 적혈구는 뭘로 되어 있냐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물질 구성에 있어서 산소를 운반을 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이게 적혈구의 일이죠. 우리가 피는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 붉은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혈액 속에는 이 적혈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 200만 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죠. 그래서 우리 피가 붉게 보이는 거지. 그러면 왜 적혈구는 붉은색이냐? 이 헤모글로빈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 중에 철 이온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철이 녹이 슬면 무슨 색깔이 나와? 붉은색을 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철 이온들이 분포가 되기 때문에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 중에는 이 철 이온 대신에 구리 이온을 가진 경우도 있어. 그럼 구리 이온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색으로 보일까? 주황색? 푸른색으로 보이겠죠. 푸른색으로 보이는. 알겠습니다. 푸른색으로 보여요. 구리 이온은 물에 녹으면 푸른색을 띠거든. 알겠습니까? 이러한 적혈구는 중요한 게 뭐냐, 얘는 핵이 없어. 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구 중에서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뭐다? 적혈구다. 운동성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운동성도 따로 없어. 그게 뭐다?
알겠죠? 다음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약간 이렇게 생겼어. 좀 지 마음대로 좀 생겼고요. 여러분 핵이 존재합니다. 핵이 있어. 자, 백혈구는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 몸에 방어 작용을 책임을 집니다. 우리 몸을 방어해요. 세균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게 되죠. 어떻게 지키느냐? 식균 작용이라는 걸 하는데 세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이걸 잡아먹어버려요. 균을 잡아먹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백혈구는 적혈구와 다르게 핵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 속에서 뭔가 세포를 이렇게 관찰을 한다라고 할 때 이 백혈구를 이용해서 관찰을 하는 거지. 그리고 백혈구는 또 운동성도 있어요. 얘는 무슨 운동을 하냐면 아메바 운동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주름 쫙 폈다가 좁혔다가 폈다가 이렇게 아메바라고 하는 생명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아메바 운동이라고 해요. 알겠죠? 다음이 혈소판. 혈소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좀 생겼어. 약간 이런 형태고요. 혈소판이 뭐에 관여하냐면 혈액 응고 작용. 혈액 응고 작용을 합니다. 우리 그 상처가 나면 딱지 생기잖아요. 딱지나 이런 것 있죠. 그래서 혈액 응고 작용. 그래서 피딱지. 혈전이나 혹은 혈병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혈전은 혈병. 혈병이 뭐냐면 이게 피떡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선지잖아, 선지. 아,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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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뭐야? 피를 굳혀서 만드는 거죠. 젤리처럼 만들잖아. 혈병이라고 하죠. 혈소판도 핵이 없어요. 여기에도 운동성은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혈구를 이루는 물질들인데 각각 이제 여기 관련된 질병들이 있지. 질병들이 있어. 적혈구가 부족할 경우에는 산소분만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흡곤란. 그렇지, 호흡곤란. 빈혈이 올 수가 있겠죠. 빈혈. 적혈구 같은 경우는 이제 빈혈이 필요 있고 백혈구는 숫자가 언제 늘어나냐면 염증이 있을 때라거나 혹은 백혈병 걸렸을 때 백혈구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검사를 했는데 백혈구 숫자가 너무 많다. 몸에 염증이 있거나 혹은 백혈병이 있거나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혈소판 같은 경우는 너무 숫자가 적으면 혈액 응고가 잘 안 돼요. 혈병이라고 피가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는 이런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게 뭐에 대한? 혈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이 혈장입니다. 혈장. 혈장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뭘로 되어 있냐면 대부분 물로 구성이 됐어요.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혈장의 특성이고요. 그러면 물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냐에 따라 물의 특성이고 혈장의 특성이 되겠지. 그치? 그럼 물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건데 자 일단 물은 뭐가 커? 비열이요. 비열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가능해? 체온 유지가 가능한 거예요. 네. 또 다음에 물은 뭐가 높아? 용해도가 높습니다. 많은 물질을 잘 녹일 수 있지. 그래서 뭐해? 물질 운반에 관여하는 것이 뭐다? 물이더라. 아니 혈장이더라 라는 겁니다. 물이란 특성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혈장의 특성이더라. 혈장 속에 이런 혈구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이렇게 물질을 옮겨주고 각각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혈액이 우리 몸을 도는 걸 뭐라 그래? 혈액 순환이라고 하죠. 네.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건 바로 영양소를 옮겨주고 또 노폐물들을 옮겨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지름반은 어떤 거?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뭐다? 혈액의 구성. 근데 이러한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뭘 잘해줘야 돼? 잘 밀어줘야겠지? 이렇게 밀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잘 밀어줄 수가 있느냐? 누가 이제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펌프가 하나 있어요. 진짜예요? 그치, 펌프,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심장의 구성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전선이 많죠. 전선이 많아요? 여러 관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장의 기본적인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장은 이렇게 생겼어. 마우스. 아닌데요. 마우스 손. 아니라고요. 약간 심장을 그리려는 무슨 모양으로? 무당벌레 모양으로 항상 그립니다. 그냥 내 스타일이야. 심장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해서. 한층 무당벌레 같죠? 바퀴벌레. 한층 무당벌레 같은 그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심장의 대략적인 구성인데, 우리가 심장을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심장을 이렇게 봐주세요.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고 누워서 이렇게 눈이 이쪽에 이렇게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기준에서 왼쪽은 어디야? 이쪽이 왼쪽이에요? 이쪽이 왼쪽이에요? 이쪽이요? 이쪽이 왼쪽이겠지? 아, 이 사람 기준으로. 이 사람 기준으로 이쪽이 좌, 이쪽이 우죠? 네. 방향을 볼 때 항상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좌우를. 알겠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그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이겠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거는, 위쪽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심방이라 그래요. 아래쪽은 심실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각각 명칭이 어떻게 될 거냐. 여기는 그러면 이름이 뭐겠어? 여기 왼쪽에 있고 위에가 심방이라 그랬잖아. 뭐가 돼요? 좌심실이요. 좌심방이죠. 이 아래는 좌심실이요. 그렇지. 좌심실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는 우심방이에요. 여기는 우심방. 여기는 우심실. 그렇지. 우심실이 되는. 알겠죠? 이렇게 일단 구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들어가는 혈액, 나오는 혈액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심방은 혈액이 들어와. 네. 심방은 혈액이 들어와. 들어오는 곳이 두 군데 있죠? 네. 그 다음에 심실은 혈액이 어떻게 돼? 나가요. 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나갈 때 각각의 명칭이 어떻게 되냐. 들어오는 혈액은 이쪽. 들어오는 쪽을 우리가 정맥이라고 해요. 정맥. 근데 어디로 들어와? 좌심방으로 들어오지. 얘는 어디를 통해서 오는 거냐면, 폐를 통해 들어옵니다.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는 폐 정맥이라고 불러요. 정맥 부르지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냥 예시를 들어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왔으니까 나가겠지. 좌심비를 통해서 다 나가잖아요. 얘는 이제 어디로 나가냐면, 온몸 순환을 위해서 나갑니다. 몸으로 피가 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동맥이라고. 그럼 몸을 돌고 온 혈액이 이제 다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어디로 들어오냐?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대정맥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어디로 가겠어? 돌고 왔으니까 이제 아까 폐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폐로 다시 가겠죠? 그래서 여기를 폐동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심장의 구성이에요. 책에는 이제 색깔을 구별하기 위해서 빨간과 파랑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혈액은 어디를 들어와, 심방으로 들어와서 심실로 간 다음에 심실에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밖으로 나간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혈액은 어떻게 순환을 하게 되느냐? 맨 처음에 혈액이 어디로 들어와? 혈액 맨 처음 어디로 들어와요? 심방으로. 심방으로 먼저 들어오지. 그럼 심방으로 들어오려면 심방의 압력이 높아야겠어, 낮아야겠어? 낮아야 돼. 낮아야겠죠?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심방의 압력이, 심방이 뭐예요? 이 완이 됩니다. 심방이 이 완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 낮아져요. 줄어들겠죠? 줄어들면서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어떻게 돼? 심방이 이완하니까 심실로 가요. 어디서? 정맥에서 어디로? 심방으로 혈액이 이동을 하겠지. 정맥 심방으로 혈액이 이동을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심방에서 심실로 가야 되잖아. 네.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 심실이 뭐하고? 심실은 수축하죠. 아니, 심실이 수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심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심실이 이완을 해야지. 네. 그러면 이제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심방은 어떻게 돼야 돼? 심방은 수축해야겠지. 수축하면 압력이 높아지죠. 그럼 이제 압력이 높아지죠. 그쵸? 그렇게 되면서 이제 피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심실에서, 아니 심방에서.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 이동을 하겠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심실로 들어온 혈액은 어디로 가야 돼? 동맥으로. 동맥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 심실이 압력으로. 심실이 수축을 하더라.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압력이 높아지고.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지. 그럼 그 다음 어디로 가?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심실에서 어디로? 심실에서 어디로? 동맥으로 혈액이 이동을 하겠죠. 그치?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 그러고 나면 다시 피가 나갔으면 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피가 나갔으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 과정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이제 요거를 통해서 이렇게 돼서 다시 일로 이렇게 도는 거지. 뱅글뱅글 이렇게 계속 심장은 뛰는 거야. 이 압력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제 뭐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혈압이 만들어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 심장에는, 이 심장에서는 정맥에서 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오고,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이동을 하고, 심실에서 동맥으로 피가 나가야 되잖아, 혈액이. 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돌면 돼, 안 돼? 반대로 돌면 안 되겠지. 응?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어디와 어디? 심방과 심실 사이,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뭐가 있어? 이러한 판막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가 있어. 판막은 뭘 위해서? 뭐를 방지해줘요?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주는 뭐가 존재한다? 판막이 존재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뭐 이렇게 판막의 이름을 뭐 반월판, 뭐 이첨판, 삼첨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첨이라고 하는 건 두 개로 쪼개져 있다고, 삼첨은 세 개로 쪼개져 있다고,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신장 구조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혈액은 이렇게 뱅글뱅글 돌더라라는 건데 돌더라라는 건데 그럼 이제 심장을 통해서 혈액이 나갔어. 그럼 이제 어디로 가? 혈액은 어디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까? 혈액의 이동 통로 우린 그걸 뭐라 불러? 혈관이라고 하죠. 그 혈관이 어떻게 구성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볼 건 뭐예요? 혈관에 대해서. 혈관은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혈관의 구성입니다. 혈액 받고 심장 받으니까 이 혈관을 봐줘야지. 어떻게 보느냐. 혈관은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일단 뭐 있고 동맥이 있고요. 동맥이라는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모세 혈관이 있어요. 모세 혈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정맥이 있어요. 생겼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되고 자, 각각 이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 일단 동맥입니다. 동맥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심장에서 바로 나오는 혈관이죠. 바로 나오는 혈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가 두껍냐면 혈관벽이 되게 두껍게 형성되어 있어요. 압력이 높으니까요. 그렇지. 혈관벽이 되게 두껍습니다. 혈관벽이 굉장히 두껍다 라고 하는 게 동맥의 특성이다. 뭘 가지고 있어? 두꺼운 혈관 벽을 가지고 있어. 왜냐면 뭘 위해서? 압력이 매우 높으니까 혈압을 버텨야 되잖아요. 압력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장도 여기 심실벽이나 심방벽은 두꺼워야겠지. 특히 이제 어디가 제일 두껍냐면 여기 이제 좌심실에 있는 심실벽이 제일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온몸으로 보내야 되는 혈액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압력이 제일 높죠. 책에서도 보다시피 좌심실벽이 되게 두꺼운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죠? 동맥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은 그럼 어떻게 생겼냐. 모세혈관은 되게 얇습니다. 되게 얇아요. 엄청 얇고 가늘죠. 그러니까 모세한 모세 털만큼 가늘다라는 거예요. 털만큼 가늘. 모세혈관은 왜 이렇게 가느냐? 혈관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겹을 세포층으로만 되어 있어. 한 겹의 세포층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물질 교환을 잘 하기 위해서. 모세혈관의 목적은 뭐냐면 세포에 영양분을 주고 노폐물을 받아오기 위해서거든. 그러다 보니까 세포벽이 얇아야 세포층이 얇아야 혈관벽이 얇아야 물질 교환하는 게 원활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생겨있지. 알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지쳐있습니까? 왜 몰라? 뭘 몰라. 다음 정맥입니다. 정맥 같은 경우는 동맥에 비해서는 혈관벽이 좀 얇은 편이에요. 여기는 거의 혈압이 없거든. 들어서 그런구나. 왜냐면 심장에서 멀기 때문에 혈압을 거의 느끼지 않지. 대신 정맥에는 동맥이 없는 게 하나가 있어. 뭐가 있냐면 판막이라는 게 있어. 여기는 좀 얇은 혈관벽을 가지고 있어요. 얇은 혈관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뭘 방지하기 위해서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알겠습니까? 이게 각각 동맥,
모세혈관 정맥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정맥은 어디에 그러면 분포해 있냐면 몸 안쪽에 분포해 있어요. 몸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냐면 혈압이 세잖아요. 거기다가 동맥은 터져버리면 되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보호를 하기 위해서 몸 안쪽으로 주로 분포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을 걷었을 때 보이는 이 혈관들 있죠. 이건 다 정맥입니다. 모세혈관은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포 하나하나에 모든 영향을 주고 노폐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퍼져 있지. 굉장히 가느다란 걸로. 내가 바늘로 콕 찔러도 피가 나오는 건 뭐 때문이야? 모세혈관을 건드리기 때문이지. 세포 하나하나마다 모세혈관 다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정맥은 몸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만약에 모세혈관이 없는 데를 찌르면 피가 안 나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죠. 우리 이제 카니원과 침 맞으면 그땐 피는 안 나잖아. 굉장히 얇은 침을 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몸 바깥쪽 위치에서 몸 바깥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몸의 체온 조절에도 관여를 하는 게 정맥이죠. 체온 조절도 합니다. 몸 바깥쪽에 있어서. 여기 있는 피, 여기 혈관 찌른다 그래서 피가 펑 터져 들어서잖아요. 계속 동맥이 터지잖아요. 근데 진짜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요. 실제로 팔 잘리고 다리 잘린 게 모형을 본 적이 있는데 피가 이렇게 콱콱 동맥이 터지면 압박붕대라는 걸 써요. 아예 혈압 이상의 압력을 꽉 묶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동맥과 정맥 동맥과 정맥 같은 경우는 이제 동맥 혈압이 되게 높아요. 왜? 심장에서 압력을 버텨야 되잖아요. 예. 동맥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기는 혈압이 엄청나게 높다. 그래서 우리가 혈압 재는 거 있잖아요. 어디 있는 혈압 재는 거야? 이 동맥의 혈압을 재는 거예요. 대신 모세혈관은 뭐가 특징이냐면 표면적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혈압이 높아서 안 좋아요? 너무 높으면 좋지 않지. 고혈압? 고혈압. 너무 낮아도 좋지 않아. 여기는 혈압이 되게 높고 여기 표면적이 되게 높고 정맥은 대신 뭐가 있고 판막이 있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피는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동맥에서 나오잖아. 그러면 모세혈관을 통해서 지나가고 정맥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혈액이 순환을 하느냐? 중심은 누가 있고? 심장이 있겠죠. 중심은 심장이잖아. 그래서 우리 몸의 혈액의 순환의 경로입니다. 혈액 순환의 경로. 일단 출발은 어디서부터 잡아볼까요? 어디서부터 잡아볼까? 아까 폐경에서 들어왔으니까 들어온 것부터 한번 잡아봅시다. 들어온 것부터. 자, 그러면 어디로 들어와? 어디로 들어왔어? 좌 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왔죠. 그렇지. 좌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좌심방에 있는 혈액은 어디로 갑니까? 심실로. 좌심실로 가죠. 네, 그 좌심실이랑 우심실이랑 서로 막혀 있어요. 네, 저기는 막혀 있습니다. 서로 못 가요. 네, 서로 가지 못해요. 가지 못해요. 혈액이 서로 섞이면 안 됩니다. 옛날 초기의 생명체들 같은 경우는 일심방 일심실부터 시작을 했어. 근데 이게 이심방 일심실, 이심방 이심실로 진화를 해왔어요.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좌심실로 갑니다. 그럼 이제 이 좌심실에 있는 혈액은 어디로 가요? 좌심실에 있는 혈액은 이제 어디로 가? 대동맥으로. 그렇지. 이제 대동맥으로 이동합니다. 대동맥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대동맥으로 이동한 혈액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갈까? 자, 온 몸의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온몸에 퍼져 있는 모세 혈관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가 이렇게. 그럼 이제 온몸을 돌았으니까 그 다음 어디로 갈까? 조명. 온몸을 다 돌았으니까. 다시 심장으로 가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어디를 거쳐야 돼? 정맥. 정맥을 거쳐야 되죠. 자 온몸을 아 이거를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 써요. Sorry. Sorry, sorry. 자, 대동맥을 거쳐서 이제 어디로 가? 자, 온 몸으로 퍼져 가더라.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정맥. 정맥은 정맥이 어떤 정맥? 대 정맥. 정맥으로 이동을 하겠죠. 대동맥으로 갑니다. 대동맥으로 가서 이제 어디로 가? 좌심방 옆에 있는 어디로? 우심방으로 이동을 하겠죠.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가? 혈액이. 뭐 그런 건 아니야. 폐정맥으로 들어와서 대동맥으로 나간다. 다시 대정맥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나와서 왼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죠. 어디요? 우심방으로 들어왔죠? 됐죠? 자 그럼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심실로. 자 이제 우심실로 이동합니다. 우심실로 가요. 자 우심실로 이렇게 짠 하고 이동을 해서 자 이제 우심실에서 피는 이제 어디로 간다? 피에서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 폐 동맥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폐동맥으로 혈액이 이동을 하고 나서 폐동맥의 혈액은 이제 어디로 이동해? 폐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이제 가겠죠. 그렇죠? 폐를 거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폐를 거쳐서 이제 어디로 가겠어? 대 아니죠. 폐 정맥으로 이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예. 자, 폐정맥에 있는 혈액이 이제 어디로 가?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가는 거지. 네. 대정맥의 혈액은 우심방으로 들어가. 알겠습니까? 예. 이러한 순환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의 순환 과정이에요. 근데 그 순환의 경로를 보자면 요렇게 절반을 쪼개서 볼 수가 있죠. 이쪽은 어디를 돌아? 좌심실로부터 우심방까지. 여기는 어디를 돌고 있어요? 온몸. 좌심실로부터 우심방까지. 어디 돌고 있어? 온몸을 돌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온몸 순환이라고 해요. 온몸 순환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우심실로 나간 혈액은 우심실로 나간 혈액은 폐동맥, 폐정맥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와? 좌심방으로 들어오죠. 폐순환인가요? 그렇죠. 이거를 폐순환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 생각을 해봐. 좌심실로 나간 혈액은 뭐가 많아? 여기 대동맥에 있는 혈액이나 아니면 이 폐정맥을 통해 들어온 혈액이나 얘네는 뭐가 많을까? 폐로부터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았겠지. 산소가 충분히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동맥혈이라고. 여기도 뭐예요? 동맥혈이겠죠. 산소가 풍부한 혈액. 산소가 풍부하더라. 여기도 산소가 풍부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온몸을 돌고 와서 대정맥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폐로 가고 있는 이 폐동맥 같은, 폐동맥에 있는 혈액 같은 경우는 뭐가 많겠어? 노폐물이요. 이산화탄소가 많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가 많겠고. 근데 이러한 혈액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정맥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정맥혈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순환 과정에서 기억할 건 뭐냐면, 순환 과정에서 기억할 건 뭐냐면, 자, 얘네들이 어떻게 순환을 하면서 순환의 원리는 뭐고, 그러니까 뭐가 물질을 운반을 해주면서 순환의 원리는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혈압이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 혈액들이 어느 길을 통해서 이동하고 그 혈액의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응? 예. 어렵습니까? 예. 그렇게 어려울 내용은 없죠? 여기까지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 내용 가지고 옆에 있는 이해 속속 개념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할게요.